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을 밝히는 눈, 어둠을 밝히는 눈입니다. 제가 주중에 안경점에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안경을 써도 잘안 보이고 하니까 안경을 이 비싼 안경을 계속 이렇게 써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안경점에 가니까 그 안경사가 하는 말이 이 안경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요. 뭐한 3년 된것 같은데 잘안 보입니다. 안경사가 하는 말이 바꿀 때가 되었대요. 제가 다초점 안경인데요. 비싼데요. 3년에 안경을 갈아야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경사 하는 말이 눈이잖아요. 눈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맞는 것을, 좋은 것을 제때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잖아요 하는 그 말에 가격이 어쩌고 수명이 어쩌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갔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의 길슨 교수가 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길슨 교수는 환하게 웃는 얼굴하고 아주 딱 보니까 그냥 얼굴에 불행이 써 있어요. 그 얼굴하고 그림 두 개를 딱 겹쳐놓고, 왜 우리 이제 휴대폰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두 개를 딱 겹쳐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라고, 아주 행복한 얼굴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겐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아주 불행한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길슨 교수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슬픈 것만, 불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눈에는 슬픈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행복한 것만, 웃는 얼굴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이 눈이라는 단어를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은 그냥 눈 하면 눈 하나, 두 개, 뭐 단수, 복수 다 포함이 되지만은 뭐 영어에서도 눈을 eyes 그렇게 복수로 사용을 하고요. 뭐 안경도 glasses 이렇게 복수로 다 사용을 해요. 히브리어에서도 단수 복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수로 쓰셨어요.
육신의 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도 정말 중요하고, 다른 어떤 건강보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 눈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관점. 마음 눈이 어두우면, 네 보는 관점이 어두우면, 네 인생에 다가오는 어둠이 얼마나 더 심하겠냐. 이 부정적인 사람이 공부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마음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룻기서에는 눈이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두 사람의 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을 가졌는지, 두 사람의 눈 중에 나는 누구의 눈과 닮았는지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그두 사람의 눈중한 사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나오미의 눈입니다. 룻기서에는 나오미가 어떤 눈을 가졌는지 몇몇 대목들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그냥 그대로 너희 때문에 너희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더 정확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눈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고통스럽겠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하다. 내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 그런가요? 며느리들의 고통은, 오르바와 루스의 고통은, 나오미만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보다 결코 그 고통이 못하지가 않습니다.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나오미보다도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런 며느리들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만큼 세상에서 나만큼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시어머니의 곤유에 큰 며느리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오미가 작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타국으로 떠난 지 10년이 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몰라봅니다. 아마도 그간의 숱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적으로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을 테고 외적으로도 고생도 많이 하고 얼굴도 많이 상하고 뭐 그러니까 나이보다도 훨씬 더 늙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이런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 어찌 내가 나오미냐?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성도 여러분, 전능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친다는 건 징계를 말하죠.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지 친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부득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잘못할 때 드는 회초리가 있고, 우리 믿음을 위한 연단으로, 믿음의 성숙을 위한 시련을, 고난을 주십니다. 나오미가 받은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잘못을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바로 볼수 있는 눈, 그 고난의 성격을 꿰뚫어 볼수 있는 눈,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나의 믿음을,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 그릇을 넓히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오미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장 15절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보낼 때, 큰 며느리가 돌아가고, 또 이제 작은 며느리를 또 권면해서 돌아가라고 할 때,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루스는 돌아가지 않죠. 두 며느리 중에 하나가 돌아가고 또 남은 하나에게도 니도 가라 돌아가라 할. 여러분, 그게 루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죠? 루스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 어떻게 뭐 며느리가 미워서 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떤가요? 루스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인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결혼 전에 살던 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입니다. 생활 형편이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눈입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은 알고 있지만 고난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고 생각이 비뚤어지고 눈이 비뚤어집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좀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봐야지. 현실적으로. 고생은 안 해야지. 그게 축복이지.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네 고향, 네 친정으로 가서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아야지. 팔자 고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오랜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마음속에 들어찼던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준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왜 룻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했을까요?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이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봐라 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로 우리의 모습을,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우리가 룻을 좋아하고 룻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주위의 환경이 좀 힘들어지면 룻보다 나오미처럼 말하기가 쉽습니다. 나오미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오미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중요시하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는 점에서 우리가 바로 나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옴이처럼 행동하나요? 병이 들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원치 않은, 생각지도 않은,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늘 그것에 매입니다. 그 문제에 전전긍긍합니다.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돌아볼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만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한 것 같고, 나만 힘든 문제가 늘 생기는 것 같고, 나만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늘 얼굴에 뭐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슬프고 불행한 얼굴을 할 수밖에 없죠. 늘 뭔가 불만에 가득 찬
그런 얼굴을 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를 자꾸 하면 시험에 빠져요. 늘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생겨요. 서운함, 섭섭병,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과 신앙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남편에게, 뭐 가족에게 막 서운해하고, 동료에게 서운해하고, 아무개 집사에게 서운해하고, 목사에게 서운해하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만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 나 같은 걸 사랑하실 리가 없지. 좌절하고 맙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그 생각을 자꾸 끄집어 올려요, 본인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놨던 것들을 다시 자꾸 끄집어 올립니다. 그거 붙듭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 남 탓하다가, 자기를 정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격하시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오직 이 땅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내가 보고 남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냐? 돈을 얼마나 잘 버냐?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나가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복 받았다. 이런 것들이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그 삶이 복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앙함의 열매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얘야. 네 눈은 나오미의 눈이냐? 아니면 룻의 눈이냐? 네 마음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 마음의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인품으로 다가가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식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태도.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이 땅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오미의 눈, 그 잘못된 눈이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어떤 눈인가요? 예, 룻의 눈입니다. 두 번째, 룻의 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져야 할 눈에 대해서 룻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인데 정작 룻은 여러분 쭉몇장안 되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룻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보다도 적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 말고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룻이 어떤 눈을 가졌는지 훤히 보입니다.
루시 가졌던 마음의 눈이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환히 드러나고 있었어. 그가 어떤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명백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루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시어머니 곤유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룻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뭐 여느 인생처럼 고난이 있기는 있었지만 뭐 수월하게 뭐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아주버니 돌아가시고,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어디서 근본도 없이 여기 들어와 살기 시작한 저 이방인, 저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을 가더만은 저 꼴이 났다. 저주받았다. 악담했을 겁니다. 룻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룻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타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홀 시어머니 평생 봉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여자가 무슨 일을 할지, 맡겨질지, 막일을 하든, 뭐, 빌어먹든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가 권유하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룻은 그 모든 짐을 다 벗을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권유에 동서가, 오르바가 돌아갔습니다. 자기도 지금 돌아가면 새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시어머니의 권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에 룻의 말 어디에도 낙심하고 있다는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당장 그날 먹을 끼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낯선 나라에 왔습니다. 낯선 동네에 왔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밥벌이를 할까? 어디서 이삭을 주울까? 이삭을 줍도록 그 밭주인이 허락을 해 줄까? 룻기서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이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주자 룻이 그 논바닥에 엎드렸어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 과부가 타국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그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날 조용히 행합니다. 그는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놀랄 만큼 담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말에 끝까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루스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고, 가난과 인생의 고초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꿋꿋하게 헤쳐나갔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룻처럼 살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룻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난이든 불행이든 가난이든 예측할 수 없는 앞날도,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곤고함도, 어떤 바람도 어떤 파도도 룻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룻은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런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멀미를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운전대를 딱 잡고 운전을 하면 멀미를 안 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눈 때문이래요. 운전대를 잡고 그 눈이 그 도로에, 그 운전에 탁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한대요. 딴데안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 그 피겨 하는 걸 보면 그 얼음판 위에서 그냥 가는 것도 어려울 건데, 막 공중에서 몇 바퀴 막 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코끼리 잡고 빙빙 돌아도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두세 바퀴만 돌아도. 예전에 김연아 선수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가. 그 공중회전을 할때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하는 말이 그래. 회전을 할때 어느 한 지점을 딱 정해놓고 포인트를, 그것을 딱 보면서 돈대요. 그것을 보면서 돌고 그것을 훈련하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다고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한 바퀴 뺑 돌아도 그거 딱 보는 거래요.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자기 포인트가 정해진대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복이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루시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만 복을 받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 보아스 같은 사람 잘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팔자가 피었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렸고, 온 동네 사람들을 살렸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나오미 같은 눈입니까? 루카 같은 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루처럼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일에서, 그 환경에서,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십시오. 어둠을 이기는 눈, 어둠을 밝히는 눈,
눈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